최후의 성전이 시작됐다. 김건희와 조중동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의 대통령 소리를 듣는 김건희와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조중동이 전쟁 당사자다. 윤석열 정치의 특성인 배신 정치의 중간 결산 성격을 띈 이번 전쟁은 근로하는 저강도 전쟁에서 그칠 것 같지 않다. 종편까지 동원한 김건희를 향한 직접 공격과 그로 인한 세무조사, 종편 재승인 것까지 걸리는 심각한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전쟁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익 동맹은 이해가 갈리는 정치 상황이 전개되면 언제 동맹을 맺어지냐는 식으로 격렬하게 싸우기 마련이다. 이 점에서 서로 이해가 갈리더라도 가치를 공유하는 한 연대를 끊지 않는 가치 동맹과 다르다. 이번 싸움에서 패배하는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다. 전투에서는 저도 다음 기회가 있지만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 승부다. 윤석열 김건희의 호위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조중동의 태세 전환은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만악의 근원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알지만 대통령을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처럼 탄핵할 수도 없다. 대신 김건희라는 꼬리를 잘라 국민 분노를 달래고 총선 분위기를 살리려 한다.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은 와이프 빼고 다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와이프까지 바꿔라고 압박하고 있다. 사실 김건희 리스크는 국정난맹 못지않게 총선과 보수의 진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보수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고 이는 윤석열 정권의 네임덕을 넘어 조기 식물 정권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박근혜 탄핵 때 보수는 괴멸했다. 모든 특권과 특혜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당시 조중동은 국정주도는커녕 박근혜의 배우 공범 취급을 받으면서 재정적 도움도 받지 못했다. 암흑시기였다. 탄핵 후 6년간 악정고토하며 윤석열을 앞장세워 되찾은 보수 집권의 영화를 또다시 날려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할 법하다. 모든 게 총선에 달려있다. 선전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참패를 면해야 풍요로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집거든 이혼이든 김건희 개인을 정치적으로 사망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유일 대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의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야 한다. 명품백 수수 사건이 아니라도 조중동의 김건희 공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12월 28일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는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블랙홀이다. 주가 조작은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어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며 무죄 주장을 하지만 범죄 조각 사유는 충분하다.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야당의 공세를 막을 수 없다면 충격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방법이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김건희 공격에 방아쇠를 당기는 명분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절박하고 다급하기로는 김건희가 더하다. 51년 인생을 모든 것을 갈아 넣어 쟁취한 권력을 버릴 수 없다고 보지 않겠는가. 이제 임기 5년에 1년 7개월, 겨우 3분의 1이 지났을 뿐이다. 제대로 맛도 보기 전에 내려놓으라니 가당키나 한가라고 생각할 법하다. 부와 지위를 쌓고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로 도약하라는 꿈이 여기서 꺾이다니 말도 안 된다. 김건희씨 세계관으로 보면 억울하고 분하다고 느낄 것 같다. 불리한 총선 지형은 다 정부 여당의 졸병 듯하다 아닌가. 그려놓고 감히 영부인을 시장량 삼으려 하니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조중동은 국정난맥의 공범으로 여길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출세의 수단은 될지언정 그들에게 단죄와 몰락의 주도권은 쥐어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터이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서 밀리면 권력을 잃는 것을 넘어 자칫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건희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번 싸움이 최후의 성전일 수밖에 없다. 조중동의 공세는 마치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인 양 정교하고 집요하고 구체적이다. 조선일보가 김건희의 명표백 수수 등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고 대통령대로 수신재가를 권고하더니 동아일보는 김건희가 관조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겨 근신하라고 공격했다. 즉 동아일보의 김건희 사저 유폐의 제안이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중전 폐쇄인을 말한 것이다. 김건희가 눈물을 흘리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가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윤석열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특검은 정쟁 용인이 거부하지만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검찰에서 원칙대로 수사해달라고 말하는 시나리오다. 총선을 치르고 나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 불충분 또는 사실은 인정되당한 법리적용 불가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김건희는 다시 중전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조중동의 목표는 분명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영부인의 지위도 내려놓고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져 자숙하라는 것이다. 조중동의 공세는 컬럼과 사설, 외부기고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두 차례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사하는 언어도 거칠고 원색적이며 내용은 살벌하기 그지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자에 대한 비방을 방불케 한다. 김건희의 반응은 정중동이다. 고유함 속의 움직임이랄까. 외견상 조중동의 전방위 압박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식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상체는 가만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물속의 발은 빨리 움직여 헤엄치는 놀이를 연상시킨다. 조중동이 김건희 손절을 주문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동반한 것이 좋은 사례다. 오래전 결정된 외교 일정이므로 가지 않는다면 외교상 결례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익을 생각해서도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사회의 열패감을 고려해서도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김건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에 가서도 공식 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네덜란드 전쟁기념비 헌화에서는 대통령만 헌화하는 관습을 몰랐는지 윤 대통령과 함께 헌화하는 모습을 연출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하긴 네덜란드 방문 자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과잉 의전 요구로 현지 대사가 네덜란드 외교부에 소치당하는 등 큰 망신을 당했으니 김여사의 오류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건희의 네덜란드 방문 활동은 엄청난 논란의 당사자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직접적으로 조중동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공식 일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반격이다. 조중동의 요구를 무겁게 생각했다면 최소한 현지 일정과 관련해 성의를 보일 수 있었을 터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크게 냈다. 네덜란드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식용금지법은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이다. 해외에서 국내의 논란적 사안을 언급한 것이나 대통령 공약을 거론한 것은 김건희 대통령의 존재 증명처럼 보인다. 누가 뭐라든 내기를 간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영부인 지위를 내려놓으라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반격한 셈이다. 조중동의 와이프 바꿔라는 압박에 김건희는 웃기고 있네로 맞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총선은 코앞에 다가와 있고 여권이 할 일은 태산이다. 김건희와 조중동의 권력욕을 고려하면 양쪽의 양보와 타협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전쟁이 단시간에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외곽을 때리는 간접적인 폭격을 넘어 상대 진영을 겨냥하는 직접적인 타격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더구나 김건희와 조중동은 서로에 대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공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조중동은 권력을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며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조중동이 말하면 보수 권력은 행동 지침처럼 따랐고 조중동은 다시 그것을 보도함으로써 권력을 확대 재생산하고 나눠 가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보수 권력이 조중동의 공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좋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실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조중동의 공세는 지면에서 방송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세 신문 모두 종편 방송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방송을 통한 공격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가 버티는 걸 넘어 반격하고 나서는 상황에서는 종편도 공격 전선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보수 괴멸을 우려하는 패널들을 동원해 김건희 이선 후퇴를 종용할 수 있을 법하다. 보수 진영 전반의 윤석열 정권의 일탈과 김건희의 월권 행위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태다. 더구나 엑스포 유치와 강서구청장 선거의 잇단 참패로 윤석열 정권은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권 핵심부에서 나올 법한 폭로가 잇따르고 대통령의 지시가 공직사회에 먹혀들지 않은 것이 그 증거다. 그런 방식으로 김건희 이선 후퇴 여론을 거대한 물결로 만들 수 있다. 보수 유튜버를 비롯한 보수 시민사회에 대한 선동 역시 조중동의 수단 중 하나다. 보수 시민사회는 야당이나 야당 지도자 공격을 통해 그 효능을 입증한 바 있다. 물불 안 가리고
불법을 불사하며 멧돼지처럼 앞만 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상대는 감당하기 어렵다. 보수 유튜버들과 태극기 부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마이크를 최대한도로 틀어놓고 김건희 후퇴를 외치는 광경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슈퍼챗과 클릭수가 높아진다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그들 아닌가. 상황이 엄중해지면 김건희도 묵직한 반격수단을 동원할지 모른다. 알다시피 김건희는 매우 공격적이고 자신의 이해에 관해서는 법적 조치도 서슴지 않는 매우 특이한 영부인이다. 영부인의 본분이 난 자리의 무거움을 생각하기보다는 비판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해당 매체를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를 증명해준다. 조중동의 공세가 격화되면 타켓으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을 듯하다. 경우에 따라 김건희가 조중동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 물론 그 전에 보수 진영의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 있겠지만 김건희의 매운맛 성격과 언론마저 정권의 졸병처럼 보는 가치관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이 낮지 않다. 거기는 이제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김건희는 남편이 대통령이면 비판 언론의 문을 닫던 스스로 대통령 역할을 하던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1년 7개월 동안 그것을 언행으로 증명해왔다. 조중동과의 싸움도 임계점을 넘으면 같은 맥락에서 보려고 할 수 있다. 이익동맹이 깨지는 것을 불사하는 상황까지 전개되면 김건희가 구수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예컨대 종편 재승인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TV조선, JTBC, 채널A 등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시사할 수 있다. 해당 신문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나 재벌 압박을 통한 광고 제한 등 재정적 공격도 고려할 법하다.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조중동으로서는 재정적 압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집안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문제를 걸어 당대표 및 의원직 불출마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장재원 케이스와 맥락이 유사하다. 물론 김건희에 대한 보수 일반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막장까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김건희와 조중동의 정쟁은 두 가지 유의할 변수가 있다. 첫째, 명품백 수수 사건은 수수 그 자체가 완벽한 스모킹건이라는 점이다. 동영상으로 김건희가 백을 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별다른 논란이 있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천대낮에 저지른 범죄 행각이니만큼 어떤 말로도 어떤 논리로도 도저히 변호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영부인이 본분과 자리의 무거움은커녕 일반 국민보다 더 낮은 시민의식과 몰양식음을 보여준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소재다. 이번 전쟁이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건희가 불리한 싸움으로 보인다. 사건 초기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함정 취재니 선물창고 보관 중이니 반격과 해명을 내놓았지만 잠시였다. 어떤 언급도 하지 말란 지시가 내려왔고 그때부터 침묵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영입위로 대학교수 이수정은 가짜 명품백 주장을 내놓았지만 세상의 웃음거리만 제공한 걸로 마무리됐다. 가짜든 진짜든 백을 받은 것은 본질 아닌가. 국민은 해를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라는 억지에 속지 않는다. 이번 전쟁은 대한민국 보수 세력에서 조중동이 차지하는 막대한 지분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정치 권력은 고작 4, 5년으로 유한하지만 사주 언론은 임기가 없는 영원한 권력이다. 무오류의 존재처럼 굴고 정치만 추구한다는 지적도 받지만 유한한 정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역시 김건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중간에 양자가 협상을 통해 주전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번 전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가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정부 여당의 혼란이 극심해지고 총선 패배가 가시화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나설 수 있다. 김건희가 윤 대통령의 권유마저 거부하면 부부간의 충돌도 불가피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에게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위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방문 시 김건희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고 공개 석상에서조차 윤 대통령을 다그치는 과정이 목격되는 것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총선 패배와 정권의 식물화, 보수 괴멸을 초래하는 사안을 놓고도 여전히 윤 대통령이 김건희에게 눌려 지낼 것인가 하는 대목에서는 고개가 가우거려진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조치보다 김건희를 눌러 앉히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냥 바뀌지 않는다. 갈등과 다툼이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힘의 우위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관계도 그런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것은 김건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는 수단도 될 것이다. 김건희와 조중동의 전쟁은 배신 정치의 관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돌이켜보면 정부 여당은 배신의 정치로 점철되어 있다. 윤 대통령 재임 1년 7개월 동안 국민의힘 수뇌부는 성한 사람이 거의 없다. 당대표만 두 명이 날아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지만 당선 후 비판 목소리를 내자 비정하게 쫓아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단혁신을 이유로 직접 압박한 끝에 대표직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대표의 옹립을 위해 이 전 대표와 함께 대선 승리에 기여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권력을 이용해 출마를 철회시켰다. 어디 그뿐인가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린 중호용,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윤핵관 장재원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사에서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잡아먹힌다는 중국 전국시대의 고사성어가 윤석열 정치의 규칙이 돼가고 있다. 공직은 엄중한 만큼 유능한 인재를 가려쓰고 자리에 맞지 않으면 교체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국정이나 통치의 필요성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인연, 정치공학적 고려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은 국정과 통치를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도의나 의리, 정의도 내던진 비정한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이어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기자회견을 열어 학력 및 경력 조작과 논문 표절 문제를 사과하고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공개 약속했고 당선인 시절에는 배우자로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실상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자처럼 행세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대통령실 의전을 좌지우지했으며 인사를 주무른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조중동과의 전쟁은 그런 일탈과 불법적 행위들의 결과물이다. 배신과 정치 결과로 개국 공신인 윤핵관 인사들이 그 자리는 신진 세력들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찐윤으로 불린다. 친윤에서 찐윤으로의 세력교체인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처럼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찐윤으로 불리지 않는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처럼 국회의원 전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의도에 새로 진입하려는 정치 신인들을 일컫는다. 예컨대 부상수용 출마가 거론되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좋은 사례다. 이 밖에도 강명국 국정기획비서관, 김보연 부속실 행정관, 김성용 행정관, 김인규 전 행정관이 찐윤으로 꼽힌다. 대선 때 피흘린 개국공신들이 배신의 정치의 희생양으로 물러난 바로 그 양지 지역구를 물려받는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한나라당에서 친박들이 쫓겨나가고 그 자리를 진박들이 물려받는 기행적 공천 끝에 총선에서 패배했던 사례도 있다. 김건희와 조중동 전쟁의 결과는 이들의 정치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건희와 조중동의 전쟁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보수 진영으로서는 오래 끌면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걸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매우 격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양보와 타협은 설령 자리가 마련되더라도 격렬한 싸움 이후에나 실현될 법하다. 무엇보다 윤석열식 정치에서 양보와 타협은 창고에 넣어두고 오래 쓰지 않아 녹이 쓴 도구들이다. 김건희와 조중동의 전쟁이 전쟁 당사자들의 이익 못지않게 국민과 국가의 이익도 중시되는 전쟁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용산 대통령실과 사저에 개들이 판치고 있다. 개판이다.